5&up 시스템을 어떤 사람들이 배워야 할까요? 3쿠션 대대 점수로 18점에서 20점 정도? 에버리지로는 0.35에서 0.4 정도 치는 분들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5&up 시스템을 알고 치게 되면 에버리지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왜 에버리지가 올라가냐면 시스템을 알므로 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의 최하 점수, 그것을 조금이나마 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상승합니다. 잘 맞을 때는 누구나 잘 맞죠. 안될때 에버리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5&up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16점 치는 사람은 그럼 배우면 안 되냐? 그렇습니다. 배우지 마십시오. 계산식을 배우겠다라는 것은 내가 계산을 못해서 못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계산을 못해서 못 치는 것이 아니라 당구의 기본 원리를 몰라서 잘못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구공의 성질이나 두께에 따른 분리각, 당점에 따른 분리각, 속도에 따른 공의 변화 등을 알고 치면 시스템을 몰라도 에버리지 0.4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점도 안 된다. 에버리지 0.3도 겨우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당구 자체에 대해서 좀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5&up 시스템을 배우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5&up 시스템은 고정된 회전과 큐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즉, 회전량 또는 당점과 스트로크의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적인 계산은 머리로 할수 있지만 시스템대로 내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전, 당점, 스트로크가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회전량, 보통 2시 방향 2팁의 회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큐 스피드로 쳐야 5&up 시스템의 궤적 위에 내 공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up 시스템은 만능이 아닙니다. 초급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시스템만 외우면 무조건 다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계산한 대로 내 공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점자들은 시스템에 얽매이지 말고 공의 성질과 당구의 원리부터 깨닫는 게 좋습니다. 3쿠션을 3년 이상 치고 있는데 아직 20점은커녕 16점도 못 치는 분, 아니 에버리지 0.4도 안 되는 분들, 맨날 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고 쳐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당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당구 박사 앱, 맞춤 레슨, 당구 기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만 원, 그냥 빨리 사세요. 말하기도 귀찮네, 진짜. 아니, 3쿠션을 어떻게 쳤길래 3년이 넘도록 0.4도 못 치냐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러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시간 낭비한 죄로 지옥행입니다. 나태지옥.